근데 나가시기 얼마 전이었거든요. 저거 박스 누가 챙겨놨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그 불경 테이프 챙겨놓으신 거예요. 이거 엄마가 그런 것 같은데. 그랬더니 난 기억이 안 나네. 아하. 그래서 거기 막 이게 갑자기 네네. 그래서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갔죠. 네네. 근데 이제 그 파킨스병 신증상이라고. 다행인 게 빨리 초기에 발견을 해서 네네네. 그래서 이제 약물치료를 하니까 네네. 근데 또 그게 사라지시더라고요. 일종의 뭐 치매 현상 같은 거죠? 그렇지. 치매 초기 현상인 거죠. 네네네.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. 독립을 못 하겠다. 그냥 있어야 되겠다.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또 되게 또 건강하신 면이 있으세요. 네네. 치료 받으시고 한참 이제 취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. 짐 싸들고. 이삿짐센터 불러서 네네. 집 이제 얻으셨다고. 지금은 되게 건강하게 계세요. 네네. 요즘 또 그 100세 시대니까. 네, 그렇죠. 건강 관리 조금만 더 잘하시면 네. 100세까지 충분히 다 가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토마토는 누가 갈아줍니까? 아직도 이제 어머님이 갈아주시는데. 네네. 아침에 이제 문 열고 나가는데 문 앞에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열어봤더니 그 안에 토마토 주스가 있더라고요. 아하. 그러니까 아니 이거 갖고 들어오시지 왜 여기다 놨냐 그랬더니 아니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핑하더라고요. 아니 할 만한 거야. 그냥 갖고 들어와요. 갖고 들어와서 나 자면은 냉장고에 넣어놓도록 하지 왜 그래. 아니, 어머님은 또 혹시 여자분이 와 계실까 봐. 그러니까 그런 걱정. 뭐 그리고 이제 분가를 했는데 네. 분가의 느낌을 좀 확실히 줘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신이 이제 민폐가 되실까 봐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. 뭐 짠하네요. 그래서 그냥 가지고 들어와요. 무슨 아이스박스에. 어? 네. 제가 한번 되게 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. 참 이상해요. 그죠? 아들들은 어머니 그거 갖고 들어오시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?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. 짜증나죠. 이상하게. 아, 그거 화가 나죠. 아, 참. 정말 노인네. 아, 정말. 그거를 또 우리 어머님은 즐기시는 것 같아요. 미안합니다. 너무 제가 이렇게 고분고분하면 약간 좀 인간성 있게 몰고 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어머님 좋아하세요? 그걸 제가 너무 또 약한 모습으로 고분고분하게 하면 당신이 불안불안해하세요. 제가 건강하게 팍팍 가야 어머님은 그걸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거든요. 어머님 스타일이 그러니까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. 우리 정말 어머님 할머님 제가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할머님과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. 어머님이야 존경해야죠. 네. 그 시대에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나오셨는데 저는 또 한 번의 어떤 경험이 설악에 가면 이제 봉정암이라는 절이 있어요. 근데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험한 곳이에요. 거기를 이제 산행을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말 너무나 연세가 많으신 두 노인네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김밥을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네네. 두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 가세요? 그랬더니 봉정 가려고요.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고 봉정 힘드실 것 같은데. 그래서 아무튼 좀 살펴보세요. 그리고 이제 봉정으로 이렇게 힘들어 갔어요. 밤 10시 정도 됐는데 누가 이렇게 부엌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죠. 내려가 봤더니 그 할머님들이에요. 두 할머님이 아유 저 밥 좀 주세요. 배가 너무 고파요. 미역국 이렇게 네네. 해가지고 밥 한 덩어리 있군요. 오이. 네. 그걸 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여쭤봤어요. 어디세요? 사시는 곳이 충청도 어디라고 하시더라고요. 전날 도착해서 하루 주무시고 새벽 6시에 출발을 하신 거예요. 새벽 6시에 출발했으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거기로 올라온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저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험난하게 여기까지 올라가셨을까? 자기 자신이 아니거든요.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 자식 아니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잘되라는 그 기도하려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올라오신 건데 거기서 이 막 갑자기 훅 얽매이더라고요. 할머니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거기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동이가 아무리 나한테 미운 짓을 해도 네네. 제동이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할머님이 생각이 나고 그런 제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참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막 할머님 어머님의 어떤 그 네. 느낌 있잖아요. 정말 우리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.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. 네, 그 종교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고 어르신들은
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.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더 행복하게.